3세대 콜라겐이 좋다고 해서 제가 먹고 있습니다. 근데 뭐가 다른 거고 뭐가 좋은 거예요? 이런 거 아주 저도 궁금했던 질문을 해주셨거든요. 답 부탁드릴게요. 3세대 그럼 콜라겐 뭐 세대가 있어요? 네, 1세대는 족발이나 돼지 껍질에 있는 육류 콜라겐인데요. 육류 콜라겐은 3,000개 이상의 아미노산이 결합된 고분자 형태입니다. 2세대는 어류 콜라겐이에요. 30에서 100개의 아미노산이 결합한 구조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어류 콜라겐이 육류 콜라겐보다는 분자 크기가 더 작다 보니까 흡수율이 더 높겠죠. 실제로 육류 콜라겐의 흡수율은 단 2%인 반면에 어류 콜라겐은 84%로 무려 42배나 더 높습니다. 와, 그러니까 콜라겐마다 흡수율도 다르고 종류도 다 다양하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럼 사례자분께서 드셨던 그 3세대 콜라겐은 정확히 뭔가요? 바로 어린 콜라겐입니다. 어린? 애기? 어린이? 영? 이 한자를 조금 아셔야 되는데요. 미안합니다. 물고기 어자에 비닐린. 물고기 비닐을 넣어가지고. 생선 비닐에서 추출해서 효소 분해한 저분자 콜라겐입니다. 아미노산 네. 두 개가 연결된 형태인데요. 콜라겐 분자량 단위를 보통 달톤이라고 부릅니다. 이 달톤 수치가 작을수록 흡수가 잘 된다고 볼 수 있죠. 보통 200달톤 이하면 저분자 콜라겐이라고 부르는데 어린 콜라겐은 173달톤밖에 되지가 않아요. 이게 어느 정도냐면요. 여러분 지금 머리카락을 한번 만져보실래요? 그 머리카락 굵기에 15만 4천분의 1밖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아니, 15만 4천분의 이게 수치로 이게 가능이 되는 건가요? 15만? 현미경으로 들어가야 겨우 나눠질 것 같은. 네, 게다가 이 어린 콜라겐은 피부 구조와 비슷한 구조로 만들어져 있어서 피부, 뼈, 관절에 더 잘 흡수되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니까 작다면서요. 작다면 그만큼 흡수가 쏙쏙 잘 된다는 얘기겠네요. 이제 이해가 확 되네요. 그렇죠?